본 영상은 1997년 2월 25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끼면 800만원에도 산다를 참조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다이너스티 1997년 신차 가격이 2,850만원에서 5,250만원이었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 5단지 24평형 갭이 1,800만원이었으며 현재가는 4억 6천만원입니다. 강동구 천우동의 한신아파트는 23평형 갭이 2,300만원이었으며 현재가는 4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주공아파트는 21평형 22평형 갭이 1,800만원이며 2023년 6월 6억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 7단지는 22평형 갭이 2,600만원이었는데 2023년 8월 6억 4,50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수원시 우만동의 주공 2단지는 1997년 갭이 2,200만원이었는데 2023년 9월 6억 6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동아 아파트는 20평형 갭이 3천만원이었는데 2023년 8월 6억 7,40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의 한우아 아파트는 28평형의 갭이 3천만원이었는데 5억 9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우창아파트는 26평형 갭이 2,700만원이었던 것이 2023년 8월에는 8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목동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는 20평형 갭이 2,300만원이었던 것이 23년 9월에는 11억 7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식저장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